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에서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되돌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. 결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. 그 지금 김정대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수준의 정치적 선언 수준의 종전 선언이라면요. 이미 다 된 겁니다. 왜냐하면 91년에 남북한이 불가침 합의서를 체결했어요. 남북한이 이미 그 당시에 하나 종전 선언을 한 거예요. 안 지켜서 그렇지. 미국과 북한과는 2000년 10월 달에 가면 울브라이트라는 미국 국무장관하고 조맥록이라는 북한 지도자가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면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를 발표를 하죠. 그 발표의 제 첫 번째 머리에 나오는 것이 북한과 미국 관계는 적대 관계를 종식한다고 되어 있고 가까운 시간에 그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도 이야기를 하죠. 그래서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 선언은 이미 진행된 거예요. 남북과 또 북한과 미국 간에. 근데 지금 폭스 뉴스사에서 이야기 나온 부분은 참 저는 대통령이 뭐 종전 선언을 했다가 북한이 또 뭘 도발하면은 종전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. 이게 준비된 답변인지 우연히 나온 답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준비된 답변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. 왜냐하면은 종전 선언을 했는데 종전이 선언을 안 지키게 다시 파기한다는 것은 전쟁 개시 선언이에요. 반대로 하면 그렇죠. 이것도 쉽게 할 수 있다. 네. 종전 선언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종전 선언을 취소할 수 있다.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 될 거다. 평화를 구축할 거다.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또 북한이 제재 저 잘 약속한 거 안 지키면은 취소할 수 있다. 전쟁 시작할 수 있다. 이런 네.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는. 정말 문제 있는 네, 발언이다. 무슨 대로 발언이다. 수준의 문제 아닙니다. 예, 지금 약간.